안녕하세요. 과양문화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달달한 애호박 볶음을 준비했어요. 제가 맛나게 요리해 볼게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애호박 한 개, 새송이버섯 아주 커요. 이거 150g 정도 돼요. 이거 하나, 또 당근도 절반보다 좀 더 작게, 그리고 작은 양파 하나, 청양고추 좀 넣고 대파를 넣어서 또 기름에 넣지 않고 제가 또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새송이 썰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뚝뚝 썰어주세요. 젓가락 한꺼번에 들기 좋게 그냥 뚝뚝. 양파도 이렇게 그냥 대충 적당하니 그냥 썰어 주셔요. 그래서 어슷어슷 이렇게 버섯하고 같이 어슷어슷 썰어 주셔요. 당근은 살짝 이렇게 빳빳해지니까 야쌍야쌍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줘. 대파가 큰 건데요. 파란 부분하고 흰 부분하고 이게 조금만 사용할게요. 자, 썰기는 다 됐고 또 간단하게 지금 해볼게요. 물을 바닥에 조금만 이렇게 하셔요. 조금만 불은 중불로 해주셔요. 그리고 이 썰어 놓았던 것을 다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새우젓 간을 좀 해볼 거예요. 새우젓 한 반숟 정도 조금만 넣고요. 다진 마늘 반수저. 불을 세게 하지 마시고 기름 없이 할 거니까요. 살짝 데친다는 기분으로 한 10분 동안, 10분에서 12분 동안 이렇게 삶아주면 돼요. 불은 중간불보다 살짝 더 약불로 해주시고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새우젓이 간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물을 작게 부었어도 호박하고 이런 야채들에서 이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은 아주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푹 빼주세요. 12분 정도 되니까요. 이렇게 물도 좀 수분도 많이 생기고 적당히 익는 시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참기름
기호에 맞게 치셔요. 저는 한 스푼 정도 칠게요. 깨도 좀 치시고. 파만 익으면 다 되거든요. 이럴 때 불을 끄셔도 돼요. 이 열기로 대파가 다 익으니까요. 간을 한번 봐볼까요? 살짝 싱거운 듯 하고요. 이 간은 가정마다 기호에 맞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니까 살짝 달달하니 좀 맛있어요. 저는 살짝 부족할 것 같으니까 까나랬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칠 거예요. 아주 깔끔하니 정말 맛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볶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장 운동하는 데에도 아주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시고요. 오늘은 깔끔하고 또 맛도 달달한 애호박 볶음을 해보았어요. 함께 만들어 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